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임차주택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을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 방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된 고시안은 국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